네, 이렇게 한파특보가 몰아치는 추운 연말이지만 그래도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손길은 따뜻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이웃들의 자선 행렬, 박명선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덕포동에 사는 오선희 씨는 매달 잊지 않고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 물품을 기부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67살 이종욱 씨는 당장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지만 이웃들의 온정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고마울 따름이지 뭐 모든 소외된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입니다. 단칸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27살 김모 씨는 오 씨와 같은 이웃이 한겨울을 버텨나갈 힘입니다. 좀 막막하다가 이렇게 들려서 챙겨주시면 참 고맙고 그래도 약간의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꿈 별다른 거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행복하다고. 동장군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 속에도 작은 정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부산 주례동의 한 회사 직원들은 한 해 동안 커피값으로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기부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음료 자판기를 통해서 1년 동안 모아온 그 금액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80여 명도 기부금을 모아 건네는가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함께 즉 아나바다 장터 모금을 했고요. 부산 반여일동 주민센터에서는 40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가 현금 따발 1000만 원을 익명으로 내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에 추운 연말이지만 꾸준한 기부와 온정이 그나마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